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들어가 봅니다. 기억 안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 상황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 태도, 또 말소리가 들린다면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지도 잘 들어봅니다. 장소를 돌아보시고 그 장소 안에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대상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 봅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내 몸에 특히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면밀하게 보시고 그 다른 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억이 예전과 같다면 어린 나에게 그 기억을 바꾸도록 허락합니다. 어린 나에게 그 기억을 원하는 대로 바꾸도록 허락합니다. 자, 바꿔진 기억 안의 장소를 돌아보시고 바뀐 상황 안에서의 사람들의 행동, 태도, 바뀐 곳에서의 물건들, 대상물들, 바뀐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나에게 어떠한 느낌이 오는지도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린 나에게 기억을 바꾸도록 허락하시고 바꾼 기억 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행동, 장소, 물건들, 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린 나의 감정을 같이 느껴봅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네, 눈을 떠보시고 자, 바뀐 부분이 있던가요? 있어요? 있으신 거?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니면 전에 못 봤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인지... 네네, 어떠셨어요? 그 엄마 품에서 엄마가 이렇게 빨래를 밟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대청 마룻바닥에 흔들흔들 웃어왔는데 네.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아주머니들이 웃으면서 네, 네.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던 것들이 보여졌어요. 네. 네. 바뀐 거는 아니라 조금 더 기억이 이렇게 확장이 됐다. 네. 내가, 네, 그 안에 것들이. 네, 그거를 인지적으로 조망이 조금 더 확장됐다 그래요. 자, 그럴 때 나는 그 기억을 하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요? 편안해요. 왜요? 달라진 게 뭔데? 전에는 이게 바닥이 이렇게 엄마가 이제 밟으니까 이렇게 무서웠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아주머니들이 운전이 보이니까 더 재미있고 편안했어. 네. 그러니까 나의 초점이 그때는 바닥이 이렇게 돼 엄마한테 안겨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빨래를 밟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엄마한테 안겨 있어서도 이 마루가 막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밟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게 느껴서 그때는 예 무서웠는데 지금 엄마한테 안겨 있는데 이 바닥이 막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네, 그 주위에서 막 이렇게 재밌어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더 같이 있는 아주머니들이 보였다. 네. 그렇죠. 자, 그 차이, 기억의 차이는 뭐를 말해요? 차이점. 느낌은 편안하다고 차이는 뭔가요? 그 기억의 차이. 두 기억의 차이점. 느낌의 차이고 지금 시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시점. 그러니까는 내 초점이 바뀌어요. 생생한 장면.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거에 더 초점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안고 있었지만 나는 안겨 있지만 바닥. 바닥의 의미는 뭐였어요? 나한테. 엄마 품 넘어요. 엄마 품 넘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안정한 대상의 품을 넘어가면 나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 그 옆에 있던 누구한테로 아주머니들한테 갔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들한테. 다른 사람들,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간 거는 뭔데요? 예,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왜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웃고 있으니까. 네. 다른 분들이 웃고 있으니까 나도 안심이 돼요? 네, 웃고 재미있게 즐거워하면서. 그분들이 웃고 재미있게 하는 게 나도 안심이 되는 거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동화되는 거. 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닥, 그 엄마를 넘어서면 아무도 없고, 이게 훌렁훌렁 했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엄마한테 아직 안겨 있어요. 네. 안전한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미는 나하고 동화가 돼 있다. 함께 한다. 그 사람들이 웃는 걸 보니까 아 나도 괜찮구나라고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뭐가 달라졌느냐? 아 그때는 무서움인데 편안함인데 이게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를 안전한 대상을 넘어선 혼자였죠. 네. 그런데 이거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함께 이런 연결 그 연결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라고 해야 되나? 회관에 있어서의 관계가 조금 여기서 좀 달라진 것도 느껴요. 혼자라 그러면 누군가 연결된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생생한 장면이 달라졌어요. 생생한 장면이 이거는 현재 나의 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생한 장면이 바닥이 흔들린다였잖아요. 흔들림. 그런데 지금은 예 옆에 아주머니들이 이들의 네 즐거운 웃음 그리고 웃는 거였어요. 말소리하고 웃음이었어요. 자 요게 이제 나의 안전함 아 나도 괜찮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 이럴 때 이렇게 즐거운 분들이 옆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 네, 나도 즐거운 사람. 네. 이때 감정은? 편안해요. 네, 편안하다. 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즐거워해요. 그분들도 분명히 위험하다면은 아마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나는 아직 안전한 대상 안에 있어요. 우리 아직 내려올 때가 안 됐는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네, 아직 안전한 분과 같이 있지만 내 주위에도 모두 즐거워한다.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그때 어떠해요? 다른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 네, 내가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한다. 그때 다른 사람이 그때는 있었나요? 그 아주머니는. 그때 네. 전에 기억은? 아,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은 그냥 일만 하는 거지. 기억이 없었죠. 다른 사람은 그때 뭐 없다라든지 이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옆에 있어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없다. 심리적으로 아무도 없는 그런 거였죠. 네. 자, 그래서 예,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네, 즐거워요. 다른 사람도 즐거워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다? 행복한 곳이에요. 네,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네,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세상에서 열심히. 열심히해요? 즐겁게. 열심히인데 좀 달라졌다 그렇죠? 뭐가 있어요? 즐겁게. 네, 산다. 네, 자, 즐겁게는 어떻게 사는 게 즐겁게예요, 선생님?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예. 의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면 의욕적인데 뭐를 의욕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신나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좀 더 의욕적으로 예, 내가 즐거워하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도 다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하고 그죠? 그것도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기억이 되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뀐 기억은, 네, 바뀐 기억은, 이 선생님은 바꾸지 않았어요. 관점이, 내가 지금은 혼자라는 거에 포커싱이 하나가, 관점이, 내 주위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조금 더, 이렇게, 인지적으로, 약간 확장이 된 거예요. 조망이 달라진 거예요. 조망이. 네, 없던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은 첫 번째 기억, 적은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불러볼게요. 자, 예, 첫 번째 기억, 예전 기억을 한번 얘기하고 두 번째 기억을 제가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맨 처음에. 감아보실래요? 눈을 감아보시고 네 제가 기억을 하니까 네 제가 불러볼게요. 첫 번째 불러볼게요. 자 선생님들께 눈 감고 저분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보세요. 자 나는 기어 다닐 때였다. 대청마루에 엄마 할머니 두 분 다른 분들이 빨래 이불 후첨을 밟고 계셨다. 자다 일어나니 기분이 습기가 많고 무더워서 좀 축축했다. 엄마가 우리 애기 하고 안고 계셨고 이불을 밟고 계셨다. 나는 엄마한테 안겨서 마루를 아래로 보니 엄마의 움직임 때문에 울렁울렁했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서 밑을 바라보니 마루가 보였고 울렁울렁했다. 나는 무섭다. 다른 사람은 일에 몰두한다. 세상은 각자 자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도 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자, 눈 떠보세요, 선생님. 그 어떤 감정이 일어나세요? 그때의 감정이 지금 감정. 네, 이 기억하니까. 이 기억, 지금 현재. 네. 별로 그때처럼 무섭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도 어떠세요?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아니에요. 네, 유쾌한 기분은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한테 계속 기억을 보라고 하는 거는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에 들어가 보면은 투사라고 그랬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꾸 나를 보호하는 방어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거리를 두면서 살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나의 어려움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억하니까는 아까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걸 체계적 둔감화라고 그래요. 체계적으로 둔감화. 그래서 자꾸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러에서는 이렇게 자꾸 기억에 들어가 보잖아요. 저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괜찮았죠.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네, 안 보이던 게 있더라. 이게 보니까는 약간의, 내가 엄마한테 그때는 막, 엄마가 막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밖에 안 보였는데, 다른 사람도 그에 따르는 이런 인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기억 한 번, 네, 바뀐 기억 세 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녹음을 해두세요. 매일 들어보세요. 저를 이제 못 만나실 테니까. 예전 기억 한번 녹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기억 한번 바뀐 기억 3번 이러면 이 기억은 이제 추억이 돼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두 번째인가 한 거잖아요. 선생님 이제 체계적으로 둔감화한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특별히 심한 내담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터널이라든지 막힌 공간을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거기를 처음부터 터널로 가자고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2년 만에 다시 상담하러 온 내담자가 MRI를 못 찍어서 온 내담자였어요. MRI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12월 건강검진 때문에 나한테 3월부터 상담을 받았다.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아직은 MRI가 안 돼요. 아직은. 그렇지만 그 공간에, 공황장애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 탁, 막, 막히고 이러는데, 이제 그분은 어렸을 때, 3살 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웠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쌈쟁이였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싸우다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찌르려고 한 거를 이제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외상의 트라우마예요. 부모님의 싸움은 아이들한테 외상의 트라우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부모들은 거의 10명이면 한 가족 사이 좋으려나?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가족을 못 봤어요. 부부 상담을 지금 뭐 하더라도 못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칼이 네 근데 3살짜리 아이였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딱 네모를 그린 거예요. 네모 그 안에 그래서 네모 공간에만 이렇게 하면 심리적 재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때의 공포를 다시 재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어떨 때 싸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또는 본인이 남 앞에서 그분은 이제 어디 기관장에 남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연설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고 특히 더 막힌 공간 MRI 못 찍는 거죠. MRI 못 찍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졌고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이제 그 기간을 그만둬야 돼서 세컨 커리어 플랜을 좀 나하고 하자 그래서 상담을 다시 하게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은 MRI를 못 찍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체계적 분간법이라고 그 기억도 우리 한마를 가지고 아마 1개월이나 2개월 뒤에 다시 해보면 또 달라져 있어요. 네, 원래 기억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저렇게 생생한 장면이 바뀌어요. 아까 그 엄마 꿈에서 그걸 바뀌었듯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속화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감정을 잡고 있는 거 그게 제일 효과가 있어요. 상황,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대안적 생각 해보라고 했죠. 제가 대안적 사고, 감정, 행동 그거 하는 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있어서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는 거고 우리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내려보니까 좀 이렇게 울렁이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호흡법이 호흡 불안한 분들한테는 호흡이 생명법이에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거 저는 이제 국선도를 조금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걷는 걸 많이 하거든요. 뇌에 호흡이 되게 좋다. 불안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호흡은 누구한테나 다 좋아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이제 예, 자 기억을 완전히 내가 의도해서 바꿔보신 분, 내가 의도해서 선생님이 바꿨어요? 억지로 바꾼 거 같아가지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미리 여기 있습니다. 네 미리 보세요. 그 아이가 네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네네네. 엄마한테 요청을 해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아, 그랬어요? 우리 전에는 뭐였어요? 네. 차이점은 뭐야? 그걸 못 본다고 두려워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엄마는 뒤에서 이제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표정으로 좀 푸시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상상이죠, 그거는. 엄마가. 선명하게 그러셨진 않고 그래서 그 건너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엄마한테 요청을 해서 그거를 건너고 엄마가 건너주고 그냥 제가 막 꾸며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이 그냥 네모난 좀 칸 같은데 되게 밝아요. 아 그래요. 밝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이 전에 그림 그림에서 어디가 밝아요? 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 네네네. 거기가 밝고, 밝다는 건 어떤 의미? 불빛이 밝아요. 그, 어떤 의미냐고. 밝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똘망똘망해진 것 같아요. 얼어 있다가 무서워서 똘망똘망해지고, 그리고 또 자랐어요. 그동안 금방. 자라가지고, 그 여기서 무서워할 때는 더 애기였는데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살이었어요, 내가? 한 세 살? 그랬는데 네. 지금 오늘은 몇 살이래요? 글쎄요, 한 다시 여섯 살? 네. 머리도 따고 예쁜 아이 같고 좋아요. 선생님 되게 좋아요. 선생님은 심장이 잘 되시는 거예요. 심장법이 그러면 혼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억 안에 들어가서 지금 불과 지금 3주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이 잘 되시는 분들은 심장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는 게 그림 비주얼이 참 잘 맥혀요. 그래서 고기 진짜 그려보고 또 이제 나중에 색칠도 해보고 이러면 색깔도 달라져 있어요. 달라진 기억도요? 달라진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그 차이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환해졌대요. 요로 들어가셨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이걸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달라진 걸 위에다 표기해보세요. 아니면 그 옆에 또 그려보든지 근데 이제 여기다 표기하는 게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찍어놓고서는 표기를 해두시고 달라진 거에 의미가 뭔지 자 우리 선생님 달라진 게 아이가 컸다라고 했잖아. 컸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큰 거는 아니 이제 두려움에서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게 탈 것이잖아요. 이거를 타고 이제 어딘가에 가서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이제 이게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그게 중요하죠. 네.
됐어요? 좀 행동을 옮겨야 하나요?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디를요? 저 안으로. 네, 들어가서 이제 차 타고 어디로 가고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들어갔다 그랬죠? 네. 네네, 하시겠네, 이제. 이제. 네, 하시겠네. 네, 움직였네요. 움직였죠.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 안은 밝았죠. 네.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오늘은 세컨 커리어를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저. 아,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두려워서 그냥 네. 조금 가까스로 하고 있는데. 아, 시작하셨구나. 글쎄, 그거를 뭐 더 할래나 그건 잘 모르겠어, 아직. 네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내 안은 지금 그게 화나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를, 뭔가 그거 내려놓고, 안 해본 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전 네. 그 안에 들어간 거죠. 네. 네. 아직은 이 안에, 이 안에. 네. 예, 요 안이지. 아직은 있는 거 안에. 네네. 있는 거 안에. 아직은. 아직은 있는 거 아니네요. 이제 뭐, 거기에서 또 이제 좀 지나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기쁜 마음 속에는 이제, 그거를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움직여서 갔으니까. 네. 네. 자, 그럴 때 나는 어때요? 나는 어떻다? 나는. 나는 어떻다? 아이가 좀 뚱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요? 네. 뭐 설레요. 아, 나는 설레인다. 네네네네네네. 설레인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호기심이 많아.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싶으세요? 행복한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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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때 다른 사람은 어때해요? 내가 설레니까. 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해요? 저한테 전염이 돼서 다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나에게 전염돼서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휘두르고 계신 거야. 그죠? 네, 행복에 제일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전념되어 행복하다. 네, 그때 느껴지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세상은 밝고 밝고 뭐라 그러나?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곳이에요. 재밌는 곳. 네. 그때 세상은 뭐였어요? 예전 기억에서. 두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하고 네. 예,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제 아이는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안으로. 그랬더니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거기서 비전도 보는 거예요. 약간은. 네. 그러므로 나는 밝고 재밌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이제 활기를 펴고. 활기차게? 네. 차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춤추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네. 아. 자, 활기차고 춤추면 된다가 실생활에서는 뭐예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재밌게. 네네. 그러니까 일과 관계에서 재밌게 하는 거. 네네. 네, 그게 활기차다.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 내가 무의식 쪽에서 가지고 있는 활기차는 거는 일과 하면서 관계도 네, 잘 가는 거. 관계도
좋게 재밌게. 네, 그렇죠. 좋게 재밌게죠. 그럴 때 행복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 아까 회원이라고 했잖아요. 회원들도 전부 다 좋아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제가 막 억지로 꾸며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네, 팩트가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구성주의인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근데 그 생각의 틀이 있다고 했잖아. 생각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서, 그러므로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두려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였어요? 조심하고 주저주저하고. 네, 조심해야 된다. 지금까지 조심하면서 살아오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갈까 말까 이랬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네 망설였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화내요. 네, 화나는데 예, 그래서 활기차게 사는 거는 일도 재밌게 하면 일도 하는 거야. 그렇지만 관계도 재밌게 하는 거죠. 그 회원들 재밌게. 그거인 거죠. 그렇게 실제로는 내가 그러고 싶었었죠. 그렇죠. 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거는 다 역사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꾸며낸 게 아니에요. 네, as if. 나는 이럴 때 이런다라고 하는 나 안에 있어서의 또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as if라고. 예. 근데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네.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막 그렇게 확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아까 호기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금방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 나는 두려운데 꽂혀 있으면 주저주저해요. 근데 들어가서 세상은 재밌는 곳에 꽂히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네. 근데 바로 두려운 거에서 꽂혀서 밝은 세상으로 바로 가지 못해요. 네. 우리 선생님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더 높으세요. 그거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사람은, 네. 이제 굉장히 신중하신 면도 있지만, 신중하신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했을 때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뭐를 해야 되느냐? 나에 대한 격려, 나의 작은 성공 체험들을 삶에서 엮어보세요. 성공 경험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성취라기보다는 아직도 그거부터 못해. 우리는 그거에 대해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가정력도 있어요. 출생순위도 있고, 가정력이 있어요. 그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예, 아직도 나는 이 컵,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주는 대추차 맛있게 먹었거든요. 세 번 다 이거 네 번 다 먹었는데 이만큼 아직 남아있어요 라고 보느냐, 어 이것밖에 없네 라고 보느냐, 그거는 이제 나의 마음이다.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이 삶의 행복에는 언리미티드인 것 같아요. 행복은, 행복의 감정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게 기쁨까지, 영성적인 것까지 갈 수 있어요. 기쁨, 조이는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할 게 없는 게 조이예요. 그건 영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전하라 라고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이러한 희열의 단계가 이게 이제 기쁨이에요.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쾌락은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인 거예요. 네, 행복도 그래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근데 기쁨, 안 기쁨은 안 그러잖아요.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네, 기쁨, 평화, 평화를 느끼는 거, 기쁨. 이런 것들은, 네, 궁극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거. 최상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네, 이제 아직 가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뭐, 간 분들은 이제 성인들도 다 거기까지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감사를 더 많이 느끼게. 제가 또 뻔한 말 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일어났다고 감사하는 거. 네 여기 걸어오는데 아직 단풍 있더라고. 노란 단풍. 오 그거 밟고 오는 거 오늘 마지막이지만 아직 더 밟을 수 있다라고 감사하는 거.
야, 이거 저 지하철에서 이렇게 뭐냐, 그거보다는 걸어오면서 간다. 감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선생님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용서하지 말고 뭐라? 용서 못하지 않은, 못하는 나를 용서해라.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해라. 우리 신부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쉴 수 있고 즐거워하는 여백을 많이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Joy of moment.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순간이라도 커피를 마셔도 나를 위해서 아주 즐겁게 마시고 음악을 들어도 아주 1분이라도. 그게 나의 돌봄이에요. 결국은 자기에 대한 존재감은 지금은 내가 만들어줘요. 아직도 우리 자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 남편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외롭게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성인이에요.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 생각하시고 내가 마음을 바꾸면 결국은 네, 다 나를 또 채워주더라고요. 이게 하나죠. 그래서 누구하고부터? 나하고 화해부터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다 있다 그랬죠. 내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제 들었던 말, 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야 너는 한심한 인간이다, 너는 뭐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누가 해요? 내가 그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를 자꾸 바꿔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인정하고 예, 있는 그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라도 노력하면서 삶은 나의 존재였죠.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라고 했죠. 그렇게 열심히 내 행동하면서 살아온 나의 소중한 존재인 거죠. 이렇게 생존하면서 사는 존재인 거죠. 그 존재를 격려하시고 나한테 선물도 주시고, 네, 선물 주세요. 쬐끔한 거라도. 근데 이제 저는 선물 나한테 요즘 많이 줘요. 가면서 꽃 한 송이도 사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아유, 수고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이렇게 남이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 안에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채워진다.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당연히 나아져요. 자, 그래서 나를 격려하는 거, 셀프톡, 그때 나 격려하는 거 들었죠? 네, 나의 선물하기. 네, 연민하고는 틀려요. 내가 불쌍하보다 그거는 우울이 좀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 진실 때 나를 만나는 거. 네. 자, 그렇게 수치스러운 환경. 예,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때려보시는 환경에서도 의연하게 꿋꿋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나인 거죠. 환경과 나를 자꾸 분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환경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수치스러운 내가 아니에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나예요. 우리를 사는 건 나잖아요. 그죠? 너무 가난한 거 우리 전부 다 많이 가난했어요. 하지만, 네, 엄마가 너무 무식해서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엄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느라고 노력을 해서 엄마의 그, 이러한 생존, 그게 없었으면, 그런 게 없었으면 시장에 가서 막 물건 팔고 그런 거 없었으면 나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말라 그러면서 엄마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는 수치스러운 엄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엄마, 하지만 엄마한테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양가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렇게 엄마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화가 툭툭 나오는 거, 아직도 내 안에서 나 안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 내가 있는 거죠. 화나면서도 받아들이지 수용 못하는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수용해주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니? 또 내가 받아주고. 지금 그 아이가 두 살이다 그러면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원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를 만나서 개를 키우세요. 개를 키우는 게 중요해. 개를 손을 잡고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어린 아이를 만나서 키워라.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다 다뤄주면 좋겠지만 못 다뤄드릴 것 같아서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내가 이런 그러므로 나는 이래야겠다라고 하는 픽셔널 골이라 그래요. 가공의 목적이 있다. 이게 결국은 이상화된 네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이상화된 자아상 픽셔널 골이에요.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줘요? 현재에 영향을 줘요. 현재. 현재. 네. 이게 미래예요. 미래. 근데 요 현재가 또 이렇게 과거의 생활 양식 영향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되는 게 프로이드 관점이에요. 결정론이에요.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바꿔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는 바꿔질 수 없어요. 우리 살아온 누구 집에서 몇 자리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그렇지만 지금부터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의도, 우리가 새로운 삶, 재정향이라고 리오리엔테이션 되어서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된다. 내가 거기에 더 포커싱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혼자 해가도 잘 안 되세요. 근데 여기가 참 좋은 학습 공동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지지해주고 우리 선생님도 좋은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습 공동체이면서 좀 더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한 사람들,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나누고서 하면서 더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뚝 떨어져갖고 시골로 가갖고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네, 이게 내 삶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역시 나누고 나를 조금 더 개방하고 이러면서 그 소속된 공동체.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공유하면서 내가 결국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아들러에서는 공동체가 네이처, 휴먼 네이처잖아요. 네이처가 자연까지도 확산이 돼요. 확장이 돼요. 휴먼 네이처, 그리고 우주도. 인간의 본성은 결국은 우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이렇게.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바꿔진다. 네, 그게 제일 그렇게 제가 이제 감정이 있는 거 그거 굉장히 효과했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 한번 돌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반추하는 거. 결국 성찰하는 게 가장 많이 나를 바꿔요. 성찰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오늘 이제 제일 이런 인상적이었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러므로 나는 이게 또 작동하고 또 작동하고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세상은 두렵고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그 방식으로 조심했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돌아보고 네, 이제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이제 바뀌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바뀌어져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예 010-9112-4238이고 자 기억을 전부 다 못 다뤄드려서 죄송하고 PA Julia_예요 그리고 네이버.com이에요 예 그러면 기억 네 여기 오늘 수정 못해놓고 드린 분들은 제가 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만 더 하면 딱 시간 될 것 같아요. 누가 하실까요? 저는 그때 네. 이제 할머니가 저 시켜줬던 거 네, 그렇지 똥똑간에 빠졌다 그랬어요. 네. 네. 지금은 그 까맣게 그러니까 주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까맣게 이렇게 더 씌워진 제가 보여요. 좋아요. 그때 기억이 딱 끊어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네. 그냥 네. 근데 더 빨간색도 좀 있고 그리고 더 기억하면 하늘색이 조금 살짝 이렇게 살짝 근처랑 보이는데 그건 어떤 의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까만 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옷면이 다 까만. 아 옷이. 옷면이 다 까맣고 근데 왜 까마면은 그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그거 칠하고 나면 똥이겠죠? 그냥. 네. 그렇고 근데 내가 이제 부끄러운 기억 부끄러워요. 네, 이제 그게. 내가 부끄러워요. 그때는 빠졌고, 그 뒤에 기억이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할머니가
씻어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에 빠져 있어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여서 근데 지금은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인식이 되는 거죠. 내가 좀 올라온 거죠. 네, 좋은 거야 선생님. 내가 좀 올라온 거죠. 이제 나의 힘이 좀 올라와서 아 이거는 부끄러운 행동이구나. 아 부끄러운 환경에 있구나라는 게 인식된 거. 선생님은 암이구나 그래서 암이 알았다고 했잖아요. 현실감.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내가 깜장색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어디 서 있다? 나로 좀 돌아온 거죠. 이제 저저 두 번째부터 조금 이렇게 눈? 뭐 이렇게 해서 좀, 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안에 힘이 차야지. 힘이 올라오면 반항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편안한 내가 와요. 근데 이제 이런나 저런나 구분이 안 되는 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잘 없어요? 저는 큰 편안은 없었고요. 네. 그냥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위에 누가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이제 고마움의 풍선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 제가 일어났어. 뭐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신기하단 거를 부모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라는 거죠. 네. 근데 바뀐 건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경험, 그런 경험이 없다면 네, 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때 그때 그냥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약간은 좀 그 부모님을 이렇게 했던 거, 부모님한테 좀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었다는 것. 좀 물론 이제 그 고모나 같이 살았던 그 장가보기 전에 이제 작은 아버지 그랬지만 조금 그분들보다는 부모님한테 조금 더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뭐.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부모님은 부모처럼 느껴지는 대상은 실생활에서는 누구세요? 아, 실제 부모님이 아니고 네 실생활에서 이제 사실 저는 그런 대상은 사실 잘 없어요. 네. 그러면 외로워요. 근데 이제 그런 대상이 네. 뭔가 롤 모델 같은 사람이 어떤 상이 좀 약해. 네네. 네. 그런 대상이 없으면 내가 외로워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나을 수도 있겠죠. 이상화된 내 모습을 찾아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모습이 되려고. 이상화된 내 모습으로 해서 하지만 선생님은 주지화라 그랬죠. 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하면은 내가 한없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다른 걸로 관점을 확 바꿔버리고 관점을 바꿔버리고 이래서 달리기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달리기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운동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면 그냥 비유적인 말씀이시죠? 비유적인 거죠. 아, 네. 계속 일로 가시잖아요. 네, 네. 멈춰지지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나의 감정도 그러니까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엄마, 아버지와 같은 대상이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실생활에서 누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없는 대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정 내에서 없어서요? 가정 내에서는 가장 저희 누님을 제가 네.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럴까? 그런 분이니까 우리 자녀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존경만의 대상이냐 네. 네. 부모님을 존경만 하세요? 아니 존경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네.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님 하면 존경만의 대상이세요? 부모님이요? 네. 조금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냥 부모님도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저는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정서적 돌봄이 돼야 되는 부모인 거예요. 부모는. 네, 부모는 존경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케어해주고 돌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존경하고 이상화된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안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꼭 그 부모였어야 되는지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 부모는 나를 돌봐주고 씻겨주고 내가 망가져도 이해해주고 이런 대상. 그게 이제 부모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부모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한테도 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또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아이들은 좀 갭을 느낄 수도 있고, 아이들도 또 내가 이상화된 그런 자화상이 아이들한테도 세대 전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부모는 인간적인 부모, 인격적인 부모, 네, 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부모, 네, 그런 게 뭔지, 우리 선생님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부모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정말 인간으로서 그 자체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게 부모 아닌가. 저도 훌륭한 부모 되려다 우리 애 그냥 상담받고 우리 가족 상담받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조건화될 수 있다. 조건화된 인간성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낙담시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못 돌아가는 거. 네, 근데 그거는 나의 낙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선생님 것도 나중에 못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기억 하시면 제가 또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신 분들은 좀 지나서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 그림을 같이 해석하면 더 좋았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변한 거의 의미가 나한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전후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전후가. 기억 전, 기억 후, 그러니까는 변화하기 전후에 그게 현재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네,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게 더 현실적인 게 중요하죠. Here and now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최초의 기억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네, 제 나의 생활 양식 형성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최초의 기억인지 꿈이었는지 사실이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닌지. 연구 결과로는 같이 나와요. 네, 그런데 네. 역시 연구할 때는 5세 전후의 기억으로 해요. 네, 해마에 3.5세부터 기억이 된대요. 그런데 실기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네. 그거는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정보다. 네, 네. 이제 그렇지만 5살 전후는 다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논문을 퍼블리시 하려고 그러면 5세 정도에 이렇게 실기억으로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로만 간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를 해야 된다? 테네 기억을 해요. 테네 기억을 해요. 들은 기억으로 해요. 그만큼 우리가 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아니어서 양잿물 먹고 계속 뜬물뜬물동 그 유기예요. 버림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테네 기억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거를 해드리긴 해요. 네, 이제 이렇게 이러한 그 엄마의 자궁 속을 그리는 분도 계세요. 기억을. 거기 안에 자기가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엄마의 자궁이 굉장히 차갑다. 이거는 예, 그 자궁은 이제 보호막이죠. 나의 사는 공간이 그렇게 차가운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크더라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그 공간이 따뜻해진 거.
이제 그래서 그거의 차이는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환경이 확 달라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어서의 내 일단은 내가 어떠한 데서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저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저 특히 저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자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분들은 어린 시절 이게 참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계속 할 거고 전국에 조금씩 차이가 나나 공통점은 거의 여성분들의 90%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성소녀에 대한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또 장남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장손으로 태어난 그 짐들, 책임감, 그 억압들. 근데 이제 자기를 더 이해하고 나면 좀 더 자유로운, 네. 그 안에 정말 고생한 자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네, 소중한 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못해드린 분은 이메일로 할까요? 보내세요. 네, 네. PA. PA. 네, 언더바이라고. 줄리아 네이버로 하시고. 성함이 어떻게? 박예진이에요. 박예진. 예진. 네, 박예진. 그때 무료 하는데 어디라는 아, 무료 상담소 있다 그랬죠, 제가. 저희 무료 상담소 있어요. 여기, 네. 네. 자, 12월 20일까지, 올해 정부 예산은 12월 20일까지고, 고향 있어요. 고향, 네.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플러스 센터예요. 네. 전부 다 심리 안정실이에요. 안정실. 네. 안정 상담실이에요. 네. 여기 다 무료예요. 고향 자라고요. 여기 관악도 있어요. 관악. 예. 네. 그 다음에 강추는 인천 북부예요. 원미선 박사. 저희 직원들이에요. 전부 다. 안양이죠. 안양 되게 잘해요. 안양 또 어디지? 용인. 네. 용인도 잘하고. 수원도 잘해요. 예, 우리는 전부 다 굉장히 그,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있는데, 시흥도 있다. 전주, 네, 뭐 또 있어요, 저희. 이거 전부 다 정부에 저희가 사업, 지원 사업 하는 거야. 10년 됐어요. 전부 다 상담 직원들은 9년 넘었어요. 다 박사급들이에요. 강추, 인천 가보면 여기는 병원에도 근무하고, 예, 잘해요. 제가 소개했다고 하고서 하세요. 하실라면 내가 전화번호 드려도 되고, 인천 북부 고용센터 누르셔갖고, 보면 심리안정실이 홈페이지에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전화하면 상담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하게 뭐 체크하는 거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제 5회기까지는 무료인데, 네, 더 하시고 10회기나 이렇게 하실라면, 자살 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하다가 무한대로 해드린대. 자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5회기까지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예산이어서. 그렇다라는 거, 여기 되게 잘한다. 용인, 여기도 잘해요. 둘 다 잘해요. 두 명씩 있어요. 네, 관악도 잘해요. 여기 남자분, 우리 남자 선생님 되게 잘해요. 아, 의정부 있구나. 의정부는 예산이 끝났어요. 네, 고향 되게 잘해요. 고향도.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예 아들러코리아.com 네 아들러코리아.com 저희 회사 아 무료 상담 받으세요. 다 잘해요 저희. 저한테 문자하면 제가 연결해줘도 좋고. 근데 그거 받으려면 뭐 굳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체크만 뭐 써야 된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네, 뭐 큰 그걸 갖고 가면 됩니다. 서울에는 관악밖에 없어요? 서울 관악하고 의정부는 끝났어요, 저희. 다른 데는 안 해요. 아, 그리고 집단도 있다고 그러시죠? 아, 집단은 성바오로 수도가 12월 22일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을 거예요. 12월 22일, 매주 월요일. 성바오로 수도. 몇 시에요? 저녁 6시부터.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는 비용되셔야 돼요. 거기는 수도 외에 제가 이제 공사 하면서 내셔야 돼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무료 저 들으시고 제가 상담 받으시라고 강추하고 싶어요. 다들 상담이 성장이에요. 저도 상담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담자 체험을 의사한테도 가서 해보고 또 우리나라의 고수들한테는 해봐요. 제가 그리고 저는 미국에 또 제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상담을 많이 받아봐 이제 상담도 잘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해요. 그럼 상담 받는 게 좀 기록에 혹시 나가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건 병원이 아닌데. 예전에 제 그 여동생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을 때 그 정신과? 아, 병원은 남아요. 병원은. 그래도 유학 간다 하더라도 유학은 전혀 상관없고요. 거절당했는데? 어? 거절당했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자살이 저희 내담자도 저 고용센터는 더욱더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살 위험성이 거의 20%가 넘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용센터는 기록들이 안 남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은 이제 뭐 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기록은 남는데 근데 죽는 게 더 그래갖고 아파갖고 죽는 게 더 그래요? 아니면은 약 먹고 나을래요? 요즘은 우리 감기처럼 그래요. 그래서 병원 그렇게 하면 약 먹고 처리하는 게 저희 병원 가서 약 먹으라고 저희 그래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약만 먹어도 절대 안 돼요. 근데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특히 우울, 네, 천지 이런 것들은 약을 먹으면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은 변화하거든요. 네, 약을 먹다가 또 이렇게 예후라 그래요. 그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저거 안 해버리면 진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장기간 복용하다가 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끊으면 뭐 후유증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약을 먹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먹기가 꼽혀요. 근데 약 먹고 견디느냐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막 그 공포에 사느냐 약을 이제 상담 받으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양만 먹는 것보다. 특히 공황장애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러한 그 불안 때문에 예, 좀 안정제를 먹으면서 상담 받으면 공황장애는 많이 나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울도 그렇고 또 선수들은 다 뭐 결합에 그게 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폐증 같은 것도 저기 상담 가능해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부터 10년 하셔야 돼요. 네.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자격증? 아니요. 치료가 안 되냐? 치유가 안 되잖아요. 자격증? 아니, 자폐증은 치료가 안 되냐고. 자폐? 네, 자폐. 네, 근데 더 나빠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네. 자폐아들도 요즘은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훈련을 시켜서 그래도 기능을 하도록 많이 해놨어요. ADHD들은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기도. 근데 공을 들이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담 기술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일본보다도 더 나아요. 자, 그래서, 네, 올 이렇게, 해가 이제 벌써 여러분 만나고 나서 다음 달이면 또 해가 가요. 네, 아직도 제가 이렇게 전설을 적어놓고 아직 가을이구나. 가을에 만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가을이다. 이래서 참 만나서 즐거웠고 이렇게 나에 대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네, 그건 다 어디 가지 않는다. 근데 또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저런, 또 참 이렇게 저런 분이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음 기회에 다른 데서 만나게 되더라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나의 수고를 내가 조금 인정하는 거, 네, 그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네, 첫 번째, 올해가 가기 전에 나하고 화해들을 하자다. 네, 화해한다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은다. 네, 이렇게, 너무 이 시간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를, 네,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거. 그게 결국은, 네,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면 더 그 안에 괜찮은 내가 있더라.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메일이나 네, 카톡으로 하세요.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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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네.